드라마에 영화, 음악 캠프 진행까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던 지난 9월. 영화 씨! 와요. 에이, 아 이게 뭐고? 아이 커피 아이가. 아이 그 휴지 좀 줘보세요. 예, 여기. 아이구야, 이 밤새면에 장사가 없다 카드만 영화 니도 그 코피를 다 흘리네. 아이고. 코피요? 어. 드디어 나도 코피가. 나 코피. 바로러 코피 한번 쏟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했다며 희희낙낙하는 용하. 용하가 병원에는 웬일일까? 그것도 중환자실에. 안녕. 딱한 이들을 도와주는 모금 방송에 출연한 것이 인연이 된 은민의 가족. 안녕 은민아. 오빠 알지? 크리스마스에 만나기란 약속을 지킨 용하. 오빠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박용하 오빠야? 오빠랑 뽀뽀 한번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응? 해요. 해요? 다운 증후군인 은민은 코로 숨을 쉬지 못해 기도를 끌어 인공호흡을 하고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1년째. 선물 샀다? 근데 이제 빨리 나서 학교가한테 이거 쓰고 가? 가져가? 가방에 담요. 그러나 은민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딱 하나에. 새해에는 꼭 나와서 학교에 가겠다는 은민을 위해 가방을 선물한 용하. 마음에 들어? 짜자잔. 우와. 뭐야? 응? 응? 맞다, 아버지. 그렇네. 은민의 가족은 지금 컨테이너를 개조한 곳에 임시로 살고 있는데 가장인 아버지마저 노숙자 신세로 떠돌고 있다 한다. 용아의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은미 자매. 마, 은미 건 안 만져. 오, 오빠 것도 있어? 오빠 올 줄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오빠가 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싸놨어요. 만약 용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오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은미를 보니 마음이 저려오는 용아. 은미처럼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은미야 뭐야? 인형이야? 인형이야? 이거 오빠 차에 달고 다닐게. 네. 고마워. 숨 쉬어라, 언니. 용아 오빠를 봐서 너무 흥분한 탓일까? 숨 쉬어. 숨 잘 안 쉬나 보다, 언니. 닮았어. 언니 닮았어? 언니 닮았어? 용아는 자신의 조그마한 정성이 이들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연기자 박영아로 사는 보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이들과의 만남이 언제까지나 이어지기를 용아는 진심으로 바란다. 보고 또 보고의 대본 연습실. 사람들한테 뭐 평가받을 꿈이야. 소화해야 할 대본량이 전보다 많이 늘어난 용아와 현아. 둘의 사랑이 쌍트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사량도 는 것인데. 계속 왔어요? 아니요. 선배님요? 난 매일 오죠. 같이 먹어요. 저 국수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아니, 말씀 편히 하세요. 한국말이 중국말처럼 빨라 가는 게 좀... 그래갖고 멜로를 하겠냐고. 돈이 없어서. 아우씨, 비즈니스 상담 진행이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진 이들의 대화란 어떤 것일까? 연출자의 따끔한 호통에 잠시 움찔하지만 문제는 혼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기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느냐는 것. 이 예쁜 아가씨 만났어요. 아니요, 선배 만나서 좋았고 편했어요. 좋았어요. 내가 편해요? 큰 누나가 저더러 야만인이래요. 왜요? 설탕 3씩 넣는다고요. 그럼 적당한 거예요. 언니가 너무 세련되게 마시는 거지.
영화를 아끼는 정욱은 언제나 영화의 잘못된 연기를 지적해주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도록 충고해준다. 영화도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실제와 연기는 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고 또 보고의 야외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식당. 극중 명언은 누나의 친구인 연상의 승미와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저 국수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갓! 오케이! 다 됐어요. 장난꾸러기 막내 용아가 또 장난이다. 명언의 짝으로 떠오른 미스코리아 출신의 연기자 성윤아. 안녕하세요. 스타다큐 3회 곁다리 출연 성현아입니다. 우리가 초보 시절에 꿈이 있었죠. 스타다큐 누가 먼저 나가느냐. 영화가 벌써 꿈을 이뤘어요. 너무 대견스러워요. 영화가 모처럼 단골 명실을 찾았다. 일일 연속국에 출연하는 영화는 머리 자른 티를 안 내려고 아주 조금씩 자주 자른다. 초등학교 교사 역할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 회색 염색약 나왔어요? 회색? 해야 돼. 구리찜인데 나 회색 하려고. 회색이 너무 해보고 싶고. 머리를 염색도 해보고 싶고 짧게 잘라도 보고 싶은 용하지만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 이제 좀 연기하게 머리도 해야 돼. 뭘 나이 때문에요? 나이에 비해서 머리가 나이 들어 보이잖아.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 강한 거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제가 준비가 아직 안 됐고. 저는 앞으로 한동안은 그럴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미지,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이미지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아주 소중히 간직을 할 생각이에요. 정말 정말 오랫동안.